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갈등이 중동 이웃나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같은 순위파 동맹국인 바레인과 수단도 줄줄이 이란과 국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카이로에서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이란과 국교를 단절한 사우디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양국 간 항공기 운항과 민간인 여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We will not allow Iran to destabilize our region. We will not allow Iran to do harm to our citizens or those of our allies. And so we will react. 사우디와 같은 순위파 동맹인 바레인과 수단도 이란과 국교 단절에 동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 외교 관계를 대사급에서 공사급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사우디를 축으로 한 걸프 왕정 국가와 순위파 국가들이 외교관계 단절을 통해 시아파 맹주 이란을 협공하는 양상입니다. 이란은 국내 문제를 무마하려고 사우디가 일부러 국교 단절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کشور قدرتمندی است. کشور بزرگی است. همه کشورهای منطقه می‌دونند. 순위파와 시아파는 각각 남북과 동서 방향으로 세력을 이루며 중동 지역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두 세력이 부딪히는 지점인 이라크에선 시아파가 순위파 사원 세 곳에 폭탄 테러와 총격을 가했습니다. 유엔이 시리아 특사를 사우디와 이란에 급파했지만 두 종파 간 갈등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